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청주에 오면서 봤는데 또 여기가 너무 예뻤어요. 봤어요, 여러분 혹시? 봤어요. 순간 보고서는 약간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곡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역시 충주 멋있습니다. 아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낮부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에 지금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오늘 그리고 앞에 학생분들이 오늘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내일이 학교 가는 날 아닐까요? 학교 가는 날 아니에요? 맞죠? 아니야? 아니라는데?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아 거짓말. 그럼 뭐예요? 왜 안 가요? 아 미안해요 안 들려요. 그냥 안 가요? 네 과연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방학처럼 신나고 아주 즐거운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들려드릴 건데요. 일단 첫 곡은 다시 한번 저희가 즐기자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는 다들 아세요? 여러분 그러면 아시는 부분은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? 좋아요. 널려간 전의 입을 꿈꾸며 기도하는 팬송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발라드 곡이 있어요.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무대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오늘이 또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잖아요. 네. 또 이런 농업 경영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 상품인 건가요? 저도 나갔을 때 상품이 자전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. 만약에 그 자전거가 아닌 저런 트랙터였다면 지금쯤 멤버들한테 자랑할 게 하나 더 늘어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단하네요. 가까운 거리는 저걸로 다닐 수 있었겠네요. 네,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비를 헤치고 먼 길을 달려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. 저희 뒤에 분들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힘이
그래요.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랑 아드님이세요 혹시? 맞아요? 아니 아드님께서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니까 어머님께서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계속 챙겨보시는 게 너무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오늘 춤추에 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기록하고 마지막 인사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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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비가 와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가면 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크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? 좋은 밤 되세요.